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검입니다. 오늘은 인도 불교와 아소카 대왕의 불교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란 종교가 출발하게 된 것은 사가모니 부처님의 성도에서 비롯됐고 노기아원에서 초전 법륜을 이제 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불교가 인도 밖으로 퍼져나간 데에는 아소카 대왕의 공적이 너무나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소카 대왕은 기원전 이제 304년에 태어나서 232년 돌아가셨고 왕위에 있었던 기간은 약 한 36년간 재위했습니다. 아소카 대왕은 마우리아 왕조의 이제 제3대 왕입니다. 인도아 대륙을 최초로 이제 통일한 정복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소카 대왕을 전륜성왕이라고 이제 하죠. 당시의 인도 영역은 지금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이제 서쪽 페르시아, 이란 지역의 이제 일부, 또 동쪽으로는 인도 야삼주, 남쪽으로는 이제 데칸곤, 이남까지 영토가 아주 컸습니다. 전쟁의 비참함을 이제 깊이 느껴 불교를 융성하게 하고 비폭력을 진흥하고 윤리에 대한 통치를 실현하고자 이제 하였습니다. 곳곳에 절을 세우고 불교 또 그 논리를 정리하였고 신론, 타이, 버마까지 이제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인 이제 아라한까지 이제 올랐다고 합니다. 아소카는 한자 문학권에서는 이제 아유강이라고 그러죠. 아유강. 권좌에 있는 동안 불교 장려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인도 전역에 불교를 이제 퍼뜨렸습니다. 아소카는 자신의 가르침과 사업을 널리게 알리기 위해 구두 그 포고뿐만 아니라 바위와 돌 기둥에 이제 그것을 새겨서 적절한 곳에 이제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법했던 사라나트에서 발굴된 돌 기둥 그 주두가 있잖아요. 그 기둥 위에 있는 이 그 사자상은 인도의 국장이 되었습니다. 인도 상징의 상징. 바위 조칙, 석주 조칙이라고도 불리는 이들 명문은 비서. 그건 대부분 이제 아소카 7세 동안에 이제 그 이루어졌던 역사적 사건. 또 그의 사상과 활동이 이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아소카의 삶과 업적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소카 대왕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난 다음 한 200년 후에 이제 태어난 분인데 인도 아대륙을 통일하고 대왕이 된 다음에는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에 아주 매료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소카 대왕은 특히 이제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파하는 데 많은 노력을 이제 기울였습니다. 아소카 대왕은 아들인 마인다를 출가하게 해가지고 비구 스님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리랑카인 실론 섬으로 파견해서 불법을 전도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남방 불교 즉 동남아시아 불교가 존재하게 된 데에는 아소카 대왕과 아들인 마인다 비구의 노력의 결과라고 이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소카 대왕은 전도승들을 인도 아 대륙의 모든 지역은 물론 실론 섬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을 지나서 지중해 시리아 지중해의 시리아 이집트 그리스까지 보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저술가인 윌 두란트라는 이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 출신인데 문명의 역사란 그 11권짜리 이제 책을 그 쓴 분이거든요. 이분은 말하기를 아소카 대왕이 그 보낸 불교 전도승들의 영향으로 아마도 이들이
기독교 윤리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역사학자 케네스 스콧 라두렛이라고 하는 이제 에일대학 교수는 중국, 한국, 일본 뭐 그리고 세계 기독교에 대한 아주 권위자거든요. 이분에 따르면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에 불교는 이미 인도, 스리랑카, 중앙아시아, 중국에 널리 이제 퍼져 있었다고 이제 했거든요. 일부 학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또 토마스 복음서와 나그 한마디 텍스트는 이러한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토마스에 한 복음서는 기독교 신약 성서 외경의 하나로서 정경이 아니고 외경 서문에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쌍둥이 유다 토마스가 썼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곱토로 기록된 완전한 사본이 1945년 이집트의 그 나그 한마디에서 이제 그 나그 한마디 문서 일부로 발견되었고 이후 1898년 이집트 이제 옥시링쿠스라는 데서 발견된 그리스 조각 그 필사본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토마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정기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사복음서의 그 형식과는 달리 예수님의 어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겨자씨의 비유랄지 그 공관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공통된 내용이 다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복음서는 이름이 비슷한 이제 토마스 행전, 토마스 윤영기 복음서하고는 이제 다르죠. 그래서 나그 한마디라고 하는 이 문서는 이집트 중부 룩소르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인구 약 한 3만의 이제 도시인데 나그 한마디 문서는 1945년 12월에 그 단지에 밀봉된 되어 있던 이제 그 가죽 장정 파피루스 코텍스 13권이 이제 지역 그 농민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발견된 이제 장소로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코덱스는 대부분 영지주의 이제 관련 문헌들을 담고 있으며 영지주의적 금서를 소유하는 것이 이제 이단으로 공격받던 상황에서 파코미우스 수도원 가까이의 수도사에 의해서 이제 숨겨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서의 내용은 이제 곱투어로 쓰여 있으나 모두 본래 그리스어로 작성된 이제 문헌을 번역한 것으로 이제 판단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연구입니다. 가장 유명한 문헌으로는 이제 도마복음서가 있는데 이것은 나그 한마디 코덱스에 담긴 문헌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완전한 필사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좀 지루하고 좀 장황하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은 불교와 기독교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불교의 이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좀 뭐 지루하게 좀 느끼시겠습니다만은 불교와 기독교는 관련이 있고 또 불교는 벌써 기독교가 그 탄생하기 전 500년의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에서 이제 인도를 이제 아대륙이라고 그러는데 버그마자를 붙이는 것은 인도가 아주 그 대륙에 가까운 그 정도 이제 크다는 의미로 이제 인도 아대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벌써 아쇼카 시대에 지중해 저 시리아 뭐 이집트 그리스까지 불교가 전파되었고 또 이스라엘까지도 이제 불교 사상이 전파되어서 이런 그 영지주의가 활발하게 이제 그 활동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